실제로 그때 당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법무부 장관을 조국 장관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죠. 48일 만인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법무부 장관으로 안 갈라 그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지만 박범계 당시 의원이었잖아요. 박범계 의원도 고사를 했대요. 그때 당시는. 그죠. 그때 가면 이제 무슨 봉변 당할지 모르는 거의 그런 네. 분위기였는데. 눈 앞에서 조국 장관이 도륙을 당하는 걸 봤잖아요. 나 안 간다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게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법무부 장관을 하차하게 만들고 일가족을 이제 멸문지화를 시켰는데 내가 좀이라도 뭔가 뭐 약점이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겁나서 갈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사람 아니면 법무부 장관직을 맡을 수 없는. 네. 그런데 그 12월 1일 날, 즉 윤석열이 복귀하는 날, 네. 김욱준 제일 차장이 네. 이성윤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이성윤 검사를 찾아가서 사표를 제출했어요. 항명이죠. 항명이지. 아,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한 거에 대한 항명의 의미로 사표를 제출했어.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네. 모두 이 지검장과 사의를 밝혀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지검장도 물러나, 이성윤 지검장도 물러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나만 물러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물러나자. 우리 보스인 윤석열이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 정말 뭐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까 돌아왔지 않았겠느냐? 징계를 갖다 받지 않고. 그러니 이런 분을 징계까지 내몰 때 사실상 수수방관하거나 혹은 징계에 동조했던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 사퇴를 같이 하자. 그러니까 밑에 놈이 그 위에 상관을 친 거야, 목을. 너 나랑 같이 나가. 이거 아니야, 솔직히. 그걸 협박하러 간 거예요, 이게 지금. 12월 1일 날. 그러니까 김욱준은 윤석열한테 줄을 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사냥개 노릇한.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에는 나는 할 일이 많다. 그 대신 당신 사표는 수리하겠다. 그리고 지만 좆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나라도 그랬겠어. 그러니까 이성윤을 찍어내는 구테타죠 이것도. 그렇죠. 또 작은 내부 구테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테타가 실패를 하고 근데 김욱준만 날라가게 생긴 거야. 이게. 그렇지. 네? 혼자서. 그리고 이성윤은 이미 사표를 수리하겠다 그래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이 추미애 장관한테 그걸 전화한 거예요. 네. 김욱준 사표를 반려해달라. 아니 왜 김욱준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신복이 사표를 냈어. 지가 지 혼자 발광을 하다가 앞잡이 노릇한 사냥개 막 짓고 막 개 거품을 물다가 지만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러고 이거 튼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고민하던 차에 느닷없이 김종민 의원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추미애 장관한테 내 차례는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걸 왜 살려야 되냐 이거야. 김욱준을 무슨 관계길래 도대체 김종민하고. 그래서 김욱준이 어떤 인적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김욱준이 당시에 수사하던 사건이 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아, 포인트죠. 핵심이죠. 자, 그럼 김욱준은 어떤 인적관계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게 또 2일날 또 희한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낙연 캠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 기억에는 10월 초에 10월 2일쯤 아마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 SBS에서 예. 이낙연 캠프가 옵티머스하고 예. 연관이 있는 트러스트홀이라는 회사에서 사무기기 복합기를 76만 원인가 대리 지급을 했다. 그냥 대리 지급이 아니라 대납이죠. 대납. 대납 예. 복합기 사용료를 트러스트홀이 대납해줬다. 그러니까 대납의 전문가는 이낙연 후보죠. 당비 대납. 아 그렇죠. 트러스트홀의 복합기 대납. 대납은 자기가 해놓고서 왜 남의 후보가 대납했다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0월 6일 날 이 보도가 있었어요. 예. SBS에서. 그리고 잠깐 시끄러웠어요. 근데 예. 이 트러스트홀이라는 회사가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하여튼 이런 거 관리하는 자금들을 여기서 썼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76만 원을 솔직히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예. 되는 고발이 되는데 예. 76만 원을 과연 대납했을까? 상식적으로 트러스트의 올이 무슨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자금을 움직였던 팀워스하고 연관이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원래부터 그 사무실에 있던 거라서 그냥 승계받아서 썼다. 그런데 명의를 옮겨놓지 않았고 그쪽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뿐이다. 이러면서 해서 터무니없는 소리죠. 총선 직전인 2020년 네. 2월 달에 이 트러스트홀이
복사기 복합기에 계약을 합니다. 2월 달에. 예, 캐논인 거야. 하여튼 뭐 그 예. 회사랑 2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 예. 그럼 사무실을 캠프 사무실을 2월 달까지도 안 만들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4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2월 달에도 캠프 사무실이 없었다? 이게 2019년 2월 달이면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봐. 2월 달에 딱 계약을 했어. 되게 해필. 딱 선거용으로 계약을 한 거잖아 이거는. 착오가 있었겠지. 어 그랬겠죠. 트러스트 우리 자기가 갖고 있는 줄 알았겠지. 그러면 더 웃기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도 뭐 웃긴 얘기냐면 그 사무실 먼저 계약한 사람들이 그걸 대납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무실도 의심스러운 거야 제가. 그렇지. 사무실 계약은 누가 했는지. 어 임대료는 누가 냈는지. 그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확인된 게 있어요. 뭐냐면 요 복합기만 한 게 아니라 사무 가구, 사무 가구도 일부 대납해 준 것으로는 확인됐어. 맥수가 크진 않지만은. 근데 이거는 그것도 다 놓고 간 거다. 이게 또 골때린 게 이게 왜 걸렸냐면요. 어 선관위 신고를 잘못해서 걸렸어. 그러니까 지들이 한 거야 지들이. 그러고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무슨 행정착오래, 실무착오래. 그래서 이런,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이런 캠프가 무슨 뭐 나라를 예. 살살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아 예. 예. 그래갖고 이제 당연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야죠.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조사를 해보니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29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징계가 된 게 24일입니다. 네. 근데 11월 29일 날 그 이낙연 씨 그 대납을 했다라는 이낙연 씨의 후보의 측근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요. 네. 29일이죠 그게. 네. 근데 이 측근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당비대납 사건으로 해가지고 감옥에서 갔다 오고 좀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돌아가신 분 말씀이잖아요. 예. 예. 이분이 이낙연 대표의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어두운 일들을 처리해주고 혼자서 또 뒤집어쓰고 네. 이런 과거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 사람을 당대표실에 부실장으로 임명을 했어. 네. 부적절한 거부터 이거부터 부적절한 인사죠. 그 뭐 오세훈의 강철원을 특보로 삼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서 황교안 비판해야 돼. 그러면서 황교안 씨 가지고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거 아우. 그리고 전 이제 그 옵티머스 제가 준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표님한테. 네. 그래서 이런 걸 해도 되겠냐 그랬는데 뭐 괜찮으시다 그래서 네. 이제 준비를 하다가 네. 막 자기들끼리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말 네. 망해가더라고. 네.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안 꺼내고 있었는데. 네. 추미애 장관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제 다 까진 거야. 이제 안 깔 수가 없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29일 날 고발이 됐는데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 날 이 김모 실장님 고발이 됩니다. 12월 2일 날 소환을 했어요. 12월 2일 날 소환했다는 건 그날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날 김종민 씨 전화한 날. 김종민 날. 의원이. 예, 윤석열 지검장 반차, 아니, 김성윤 지검장은 반차를 쓴 날. 쓴 날. 이성윤 지검장은 반차를 쓴 날. 그날 이 김모 실장님께서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예, 출두를 조사를 받았어요. 수사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사라졌죠. 그날. 7시 30분경에 변호사하고 저녁 식사를 하겠다고 나가지고 2시간 뒤에 변호사한테 연락이 옵니다. 사라졌다고, 실종이 됐다고. 그러니까 약 적어도 9시 한 30분에서 10시 사이에는 네. 실종 사실이 확인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발탁 뒤집혔을 거야 이게. 그 당시 한번 전국을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대단히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은 윤석열과 진짜 문재인 정부가 네. 추미애 장관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와 그 윤석열 검찰이 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전쟁이었죠. 전쟁. 당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걸려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뒀겠습니까 윤석열이. 더군다나 선거를 이끌어 가야 되는 당대표예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지지율 1위였던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때쯤은 벌써 정치할 생각을 거의 굳혔을 텐데 그럼 당연히 당대표를 치겠다고 생각했겠지. 쳐야죠. 1위 후보인데. 조국도 쳤는데 조국은 지지율이 나오기도 전에 막 쳐버렸는데 차기 대권 후보로 강력하다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림이 좋아. 옵티머스랑 연결이 돼. 야, 기가 막힌 거지 이거. 완전 이거 사이즈 나오잖아. 시나리오 나와요. 이거는 권력한 면자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 제가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그죠 잘 알잖아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거의 뭐 이거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랬던 인간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아까 말씀드린 김종민 의원이 인사청탁을 했던 김욱준 1차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모 실장. 네, 1차장이 이 사건에 지휘하고 있었어요. 김욱준 검사 김욱준 1차장이
바로 이 이모 실장의 수사를 담당하는 그런 책임 검사. 네,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2일 날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그 이모 실장이 사실장이죠. 어, 그 소환 조사를 받은 날. 어, 김종민 의원은 전화를 걸어갖고 12시까지 김욱진 의원이 사표를 반려해달라 라고 청탁을 하고 있었다. 이거 왜 그랬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근데 먼저 설명을 우리가 했어야 될 게, 김욱준은 그럼 이낙연 후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 아, 그렇죠. 이게 또 어? 어, 뭐가 또 걸려드는 자, 일들이 있습니다. 김욱준 검사는 장인어른이 누구냐? 박상천 전 의원입니다. 박상천이 누구죠? 아, 이른바 이제 동교동계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 네. 어, 판사 출신인가요? 하여튼 뭐 네. 사법 예, 출신 정치인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대단히 유명했던 분이고 동교동 쪽에서는 엘리트였죠. 네,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또 그 척을 지죠. 어, 노무현 대통령하고 척을 지게 되죠. 아, 당연히 뭐 이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민주당 내부에 문제가 많았을 때니까 참여정부 때는. 그리고 당연히 이낙연 후보하고는 막역한 사이고. 그 호남 출신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김욱준 검사도 호남 출신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런 인간관계를 놓고 봐도 이낙연 후보하고 뭔가 연관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 해필 이 사람이 이낙연 대표가 어, 수사가 될 수도 있는 어, 그런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표를 내고 뭐가 이제 날아가게 생긴 거야 지금. 다 그림을 그려주시죠. 김욱준이라는 검사가 그 자리에서 지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실장님은 자기가 풀려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이 양반이 7시 30분에 실종이 된 뒤에 네. 다음날 9시 30분경에 네. 검찰, 이것도 참 희한한데요. 검찰청 네.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맞아요. 어디 멀리 가고 도망가서 변사체로 뭐 한강 가서 뭐 자결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검찰청 인근에서 발견이 됐어. 근데 못 찾았어 24시간을. 네. 그러면 이게 제가 흥미로운 게 아까 10시경에 네. 10시경쯤에 어, 이 알았어. 사라진 걸 알았어. 사라진 걸 확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다 막 난리가 났을 거야. 네, 찾느라고. 어, 그리고 보고가 됐을 거예요. 검찰 네. 내에서도 지금 피의자가 주요 피의자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그냥 자범도 아니고 여당 당대표의 측근인데 네. 그러면은 이 해당 검사는 당연히 윗선으로 보고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김욱준 제일 차장 물론이고 가혹행위 있었다면 완전 예, 뭐 이성윤 지검장 뭐 이렇게 쭉쭉 보고 올라갔어야 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사라졌으니까 당대표실에 문의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어, 어디 가는 거냐 어떻게 된 예. 거냐 혹시 아느냐. 그래서 당대표실에서도 이 상황을 인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제가 볼 때는. 근데 김종민 의원이 12시까지 전화를 했잖아. 근데 왜? 이 얘기를 안 했어. 아, 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아,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지금. 네. 법무장관님 아시냐? 그 얘기는 안 했어. 어, 근데 이 일단 뭐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러고 그냥 다짜고짜 김욱준 사표만 반려해 달라. 어,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저는 차라리 어,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민주당한테 타격이 되니까. 어? 아,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지금 스토리가. 그냥 뇌피셜로 한번 따져보세요. 김욱준 검사가 아니라면 이 이모 실장님을 사실상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서 김욱준 검사는 어, 자신의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자기만 사표를 써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었다면. 그랬을 수 있는 거지. 이모 실장님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김욱준 검사가 자기가 그 좀 바본 거야. 예, 윤석열이 시켜가지고 막 짓다가 네. 갑자기 개줄 풀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윤석열이. 그렇죠. 이제 안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할 네. 수도 없었고 이미 네. 사표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네. 어, 그러니까 잡을 끈이 뭐였냐면은 어, 이쪽 끈밖에 없었던 거예요.